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자 일본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고품질 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하거나 한국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인이 안 와도 된다는 일본 여행지 홋카이도에서는 공항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란 부채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도 내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산화와 일본 불매운동의 의지는 변함없이 불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일본의 경제 도발이 자극제가 되어 정부와 함께 국산화에 나서고 있는데 그 성과가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포함될까봐 크게 우려했던 탄소섬유를 국산화시키겠다는 한국 기업이 나왔습니다. 2011년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한 효성그룹입니다. 탄소섬유는 전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이 60%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국내 시장도 대부분 일본 기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4배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10배 더 강해 꿈의 첨단 소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탄소섬유는 수소차, 풍력발전, 방산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되어 미래 제조업에 필수 소재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효성은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신소재 탄소섬유 생산량을 10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일본과 미국 등이 주도해온 시장에서 세계 3위로 도약해 새로운 소재 강국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플렉시블 OLED 기판용 폴리이미드도 국산화할 예정입니다. 플렉시블 OLED 기판용 폴리이미드는 폴더블 폰과 롤러블 TV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입니다. 해당 소재는 현재 100%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전량 수입했던 해당 소재를 국산으로 점차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온 반도체 공정용 코팅 소재도 국내 중소기업이 국산화했습니다. 용사 코팅 전문 업체 세온하드 페이싱은 반도체 공정이 사용하는 코팅 소재를 개발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과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20년 만에 기회를 맞았다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용 감광액을 만드는 한 업체는 최근 반도체 대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충격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급이 막힐 위기에 놓이자 대기업들이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싶다며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다며 통과 의례였던 경쟁사와의 거래 실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일본산을 쓴다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대기업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다니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디스플레이용 소재를 납품하는 한 업체도 그간 막혀있던 대기업 판로가 순식간에 뚫리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기존엔 일본산이 80% 이상을 차지해 제품 검토조차 부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 국면이 풀리고 나면 팽당할까봐 두렵다고 하면서도 20년 만에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도 5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의 대표적인 대상이 된 유니클로는 매출이 70% 이상 급락했고 폐점하는 곳이 속출하더니 이제 전 직원 유급 휴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 이륜차의 비중은 그간 한국 업계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컸지만 국내 수입 업체들은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이 끝날 때까지 수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계기로 일본 브랜드 중고자동차 인기도가 이달 들어 60% 가까이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고차 딜러들이 일본차 매입을 꺼리는 가운데 최대 인기 모델이었던 렉서스 ES300H는 62% 하락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해 BMW 디젤차 화재 사건 때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국내 하이브리드 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73.3%로 전월 대비 6.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일본차 브랜드의 점유율은 20.5%로 4.5% 하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산 불매운동 확산으로 국산품이 반사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의류는 물론 맥주, 자동차, 문구까지 일본산을 대체할 한국산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제조 유통 일괄형 브랜드 탑10이 광복절을 앞두고 7월 초 출시한 8.15 캠페인 티셔츠가 전체 기획 물량 1만 장 중 95% 이상 판매되더니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패션 시장 비수기인 7월에도 탑10의 월 매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습니다. 노노재팬에서 일본 기적이 대체품으로 추천하고 있는 하기스는 매출이 전월 대비 44% 늘었습니다. 국산 브랜드 보솜도 매출이 전월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편의점 CEO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일본 맥주 매출이 전월 대비 51% 감소한 반면 국산 맥주는 7.2% 올랐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한국의 대응은 강력했습니다. 정부는 외교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으며 기업들과 함께 소재와 부품 국산화에 나섰고 우리 국민들은 감정적인 대응을 뛰어넘어 이성적인 불매운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돼도 이런 우리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통신칩 시장의 절대 강자 퀄컴이 발표한 5G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5G가 창출하게 될 가치는 2035년에 12조 3천억 달러, 하나로 1경 4,760조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2,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1경 4,760조 원이면 2017년 중국의 GDP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5G는 수많은 미래 산업 가운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리서치 전문회사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5G 통신 장비 시장은 앞으로 4년 동안 1년에 무려 71%씩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리라 전망하였는데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5% 이하로 매우 초라하였고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그리고 중국의 ZTE가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올해부터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리서치 회사 델오로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37%로 전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화웨이가 28%로 2위, 에릭슨 27%로 3위, 노키아 8%로 4위씩을 차지하였습니다. 삼성의 5G가 이렇게 입이 쩍 벌어지는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압도적인 기술력이죠. 최근 삼성전자는 5G 통신칩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 둘을 하나로 합쳐버린 5G 통신칩을 세상에 공개하였는데요. 이름은 엑시노스 980. 5G는 물론이고 4G, 3G, 심지어 2G까지 지원하고요. 최대 1초에 35,5천만 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속도, 여기에 삼성이 최근 선보인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 기술까지 지원하는 이미지 처리 장치를 갖췄습니다. 삼성이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먼저 이 말도 안 되는 성능들을 모두 보유한 5G 통신칩 대량 생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미 전 세계에서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8.7%로 화웨이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인 비보가 올해 안으로 출시할 5G 스마트폰에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980 5G 통합칩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비보가 전 세계에 판매하는 스마트폰 대수는 분기별로 2,500만 대로 1년에 1억 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보는 원래 5G 통신칩을 자체 개발하려 했지만 포기하였고요. 삼성의 엑시노스 980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보뿐만 아니라 샤오미, 화웨이 등도 기존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사용하였는데 이번에 삼성이 개발에 성공한 엑시노스 980을 이미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개의 칩을 하나의 작은 칩으로 압축시켰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격 측면에서도 퀄컴보다 저렴하고 배터리 효율성도 대폭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던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빠른 속도로 삼성으로 갈아탄 것처럼 이번에도 대부분이 퀄컴에서 삼성의 5G 통신칩으로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미 삼성이 휩쓸었습니다. 1억 4,6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 1위 통신사죠. 버라이즌과 연매출 197조 원으로 매출액 기준 세계 1위인 AT&T, 6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 4위 통신사 스프린트까지 이들 모두가 삼성전자와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4대 통신사 중 하나인 스프린트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지난 2013년 인수한 회사죠. 삼성이 5G 장비를 공급 중인 미국 3대 통신사의 합산 매출액은 400조 원에 육박하고 가입자 수가 무려 3억 4천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이 한국, 중국, 일본처럼 빠른 속도의 5G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삼성의 매우 중요한 시장이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놀라운 실적인데요. 한국 제품을 가장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 일본마저도 삼성의 5G 장비 없이는 미래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먼저 토요타에 이어 일본 대기업 서열 2위이자 일본 내 1위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를 상대로 삼성전자가 5G 네트워크 장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보도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2020년 도쿄올림픽 통신 주관 사업자인 NTT 도코모와 5G 장비 독점 공급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입자 수 기준 일본 통신사 점유율을 보시면 NTT 도코모가 7,710만 명으로 점유율 45.1%, 일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난 2016년 NTT 도코모의 공식 발표를 보시면 삼성과 화웨이 둘 다 함께 2020 도쿄올림픽 시즌에 맞춰서 5G 상용화를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국가 안보 침해를 이유로 화웨이 5G 통신 장비에 대해 글로벌 제재를 시작하였고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에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무조건 미국의 말을 들어야 하니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화웨이 스마트폰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1위 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가 화웨이의 5G 스마트폰을 유통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의 구글까지 트럼프의 중국 대리기에 동참하면서 화웨이 스마트폰으로는 더 이상 구글의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서비스인 유튜브, 구글 맵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토어 자체도 이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NTT 도코모는 물론이고 2위인 KDDI, 3위 소프트뱅크도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설계 회사죠. ARM마저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의 5G 통신칩이 기린 990의 후속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ARM의 반도체 설계 디자인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미국의 금지 때문에 화웨이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없었어도 삼성이 결국에는 기술력을 따라잡아서 일본 통신사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겠지만 트럼프 덕분에 그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NTT 도코모만 잡아도 일본의 절반을 잡은 것으로 매우 만족할 만한 성과인데요.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근 일본 2위 통신사 KDDI와 2조 4천억 원 규모의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독점 계약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5,350만 명의 가입자 수를 거느린 KDDI는 삼성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를 함께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KDDI의 5G 설비 투자액이 4,667억 엔, 하나로 5조 원 정도인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체결한 계약 규모는 2조 4천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의 초청을 받아 도쿄 조우시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세계 럭비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했던 것 모두 기억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날 삼성전자의 5G 장비로 구현된 5G 사전 서비스가 일본 도쿄 럭비 월드컵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구현되었고 아베 총리, 뉴질랜드 총리 등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이 나란히 앉아 일본 내 5G 장비 공급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괜히 일본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었네요. 5G 특허 등록수도 삼성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해마다 5G 관련 특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총 5,600개의 특허 중 무려 1,166개가 삼성이 보유하였네요. 2위인 화웨이는 1,000개도 되지 않고 스냅드래곤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퀄컴은 730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5년 뒤 중국의 GDP인 1경 4,760조 원으로 성장할 글로벌 5G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미 1위를 차지한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미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33조 원을 투자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할 것이라 천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행보를 보시면 이미지 센서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소니가 도무지 쫓아올 수 없는 속도로 6,400만 화소에 이어서 1억 800만 화소를 개발해 소니의 주요 고객이었던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을 빼앗았고 화웨이, 퀄컴, 노키아, 에릭슨이 휩쓸고 있었던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단숨에 1위로 치고 올라와 삼성의 최대 라이벌인 애플조차도 삼성에 5G 칩을 공급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삼성이
일본 5G 통신 시장까지 휩쓸어 버렸는데요. 이러한 속도대로라면 2030년이 아니라 앞으로 5년 후면 삼성이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 계획 중 상당 부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수십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와 함께 투자 활성화로 대한민국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